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세상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골이 깊으면 또 예, 오르막이 또 여러분들 반드시 오는 것이고 새벽에 어둠이 여러분들 깊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침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모든 신문에서 여러분들 김재원 씨를 징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사실 뭐 김재원 씨를 그렇게 저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기고 사람이 생긴 것이 그렇게 좀 예, 요령을 잘 피우고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힘당 내부에서 꾀돌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수석인 때인가 뭐 그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사람 머리 회전이 빠르고 뭐 말솜씨도 좋고 하니까 방송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재원 씨하고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거가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명선거단장을 맡아가지고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어디서 밥을 먹고 삽니까? 대륙아주지 않습니까? 대륙아주가 어떤 데입니까? 선관위의 여러분들 주요 아마 법률 법인일 겁니다. 그렇게 상큼한 기억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그렇게 뭐 상큼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공적으로는 김재원 씨를 징계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김재원 씨가 정치인으로서 또 당에 약간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5.18 관련이나 본인이 자연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4.3 여러분들 그 행사나 간에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김재원 여러분 최고위원을 그냥 징계를 하겠다. 그건 아니란 거죠. 정강훈 목사와 관련된 발언이나 이런 거가 그냥 눈치껏 표를 얻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좀 피해갈 수 있는 발언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언론들의 집중적인 포화를 맡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그렇게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광역시 여러분들 시장은 강하게 주장하죠. 징계를 해야 된다. 김문수 씨는 또 반대 의견을 피력했더군요. 이제 이 뭐 정강훈 리스크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정강훈 리스크가 뭘 리스크가 있습니까? 좀 강한 발언을 하는 그런 그룹도 있어야 되고 약한 발언을 하는 그룹도 있어야 되고 다 표지 않습니까? 중도 좌파들은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서 우파 중에 좀 선명한 목소리를 높인다 그걸 거구로 몰아가지고 정강훈하고 여러분들 그는 완전히 손을 꺼내야 된다 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재원 씨가 좀 얄미들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은 제쳐두고 공적으로 그냥 그 정도 한 달 정도 자숙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된 겁니다. 5.18 관련해서 4.3 사건 관련해서 정강훈 목사 관련해서 그게 뭐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눈치껏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갔으면은 같은 표현이라도 약간 다르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김재원 씨를 뭐 징계하거나 그거는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정치판에 있는 기사라는 것은 일군의 세력들이 어떤 일을 꾸미기 전에 여론몰이를 하거든요.
이게 국힘당 내부에서 김재원 씨를 이런 징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언론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여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익이나 우익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고양시킨 다음에 때리는 겁니다. 거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병신으로 만들고 하는 데가 이 판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뭐 오늘 언론에 다 도배를 했거든요. 김재원 징계론 확산. 예. 어느 일군의 세력이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란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국힘당에 그나마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뭐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이런 표현은 조금 이렇게 예 좀 다르게 표현했으면 훨씬 좋을 건데 그런데 이제 말이란 것이 뭐 청중들이 앞에 많이 있고 그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은 달변인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예. 모든 언론들이 지금 뭐죠? 예, 극우 성향. 대한민국의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이번 거는 그냥 이 수준 정도에서 그냥 덮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좀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 세 가지입니다. 우파 청할 통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대한 평가. 이거는 그냥 지식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흠이 될 게 없는데 정치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되고 좀 눈치 없게 왜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냐 표깎이게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징계감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총선을 1년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와 당을 연결짓는 일각의 주장이 계속되자 뭐 해프닝으로 다 넘어가는 건데 제대로 된 손절을 보여줘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어쨌든 간에 뭐 너무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동아일보에 여러분들 난 기사를 보고 또 저는 이런 논평하는 입장에서 뭐 제 이야기가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이 굉장히 많대요. 한 140개 정도 올랐는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대부분이 뭡니까? 국힘당의 징계론에 대해서 나무라는 입장이거든요. 닉네임님은 김재원이 뭐가 잘못했다는 건가? 여론에 줏대 없이 밀려 김재원을 징계하게 되면 김재원 징계하면 국힘당을 철회한다. 뭐 그런 데 대해서 눈 깜짝할 사람은 아니겠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잣대를 밀어보게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눈치 없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고 미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명분이 안 쓰는 겁니다. 명분이. 뭐 어떻든 간에 명분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징계할 때는. 그 점을 예. 김재원 징계에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힘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180석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폭망했다. 황교안이 여러분들 왜 실패했으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황교안이 왜 실패했는지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실패했는지가 다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응? 정광훈 목사가 180중 만들었는데 폭망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 그냥 논리적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요지는 회사 사장이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못하면은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오판하게 되면은 식솔들이
거리로 나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여러분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실제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일어난 상황을 오도하게 되면은 그런 국민들 전체를 뭡니까? 나락으로 빠뜨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단, 올바른 대책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정강우 목사가 180석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어긴 게 아니고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서울의 49개 선거구 가운데 평균적으로 한 개 선거구당 미래통합당 후보에 한 5,000표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에 한 5,000표를 넣어가지고 평균 한 1만 표 정도의 표를 이동시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천재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균 한 1만 표 정도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종로구의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100표 가운데 45표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서울의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국회의원 후보들은 평균적으로 몇 표를 빼앗겼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뺏겼지 않습니까? 조작값 35%. 홍준표 시장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진단을 못하고 당리 당락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상황 판단을 왜곡하게 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만 표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런 강남 상구의 8자리하고 용산구의 권영세 빼고는 다 진 거 아닙니까? 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생계를 위해 가지고 뭐 뻥튀기 해야 될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뭐 채널 때문에 채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왜곡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한 자리 얻기 위해 가지고 아부할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자유인인 겁니다. 누구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들 앞에 오니까 좀 비끼라고 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이름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 공정한 판단의 바탕을 두고 진단하고 전망하고 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문제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듣고 여러 가지 가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